네, 안녕하세요. 장영진입니다. 갑작스럽게 음악을 들으셔야 했던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 근데 뭔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자, 일단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수사 지휘를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개의 사건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5개의 사건에서 첫 번째가 라임 사건인데, 네. 이 라임 사건에 나머지 4개 사건 중에 2개가 같이 얽혀 있다는 걸 김용민 의원이 먼저 국감에서 터트린 걸 아주경제가 또 대문짝만하게 실었지 않습니까? 네, 요거부터 설명을 맞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사실 라임 사건은 라임 사건이고, 예. 그 도이치모터 사건은 도이치모터 사건이고, 예. 또 그다음에 주가조작 사건은 주가조작 사건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장모의 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사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응. 사문서 위조 사건이고, 다 그런데 별개죠. 다 별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임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 버렸다라는 얘기가 지금 확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예. 첫 번째 이제 라임 사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라임의 자금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투자가 되는데 세 덩어리. 그 중에 한 덩어리가 DA 테크놀로지라는 데로 들어가요. 지금 이런 회사한테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글쎄 뭐,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 어쨌거나 뭐좀그 뚜렷하게 수익성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수익성 있는 회사거나 뭐 전망이 있다거나 뭐 그런 회사가 아닌데 예. 그 DA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 예. DA 테크놀로지의 대표가 신한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의 대표들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여기가 사람이 윤 총장의 장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조해줬다기보다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그 위조를 한 거는 뭐윤 총장의 장모니까 예. 이제 잔고 위조 증명 사문서 위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단한 차례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 모두 뭐네 차례 다섯 차례씩이나 이제 잔고 증명서가 위조가 됐는데 예. 단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면 어음이 이제 발행이 되는데 어미.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죠. 신한저축은행 대표가. 예, 어음이 부도가 났는데도 그 사람한테 문제 제기를 안 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네, 만약에 근데 장용진 기자는 어음도 발행을 못하겠지만, 아씨, 예, 그게 어음이 어음이야, 부도났다 어음. 그러면은 그 은행 대표가 바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압류죠, 이제. 바로 압류죠, 바로. 네, 월급부터 바로 압류되는 거죠. 압류돼. 예, 월급부터 압류될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신한저축은행은 원래 신한그룹의 신한이 아닙니다. 예, 신 신한. 아닙니다. 예, 이응. 예. 예. 신한저축은행은 신한그룹의 계열사인데, 신한그룹은 이 박순석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있어요. 박순석, 예. 이름 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예. 않습니까? 익숙한 이름이에요. 이분은 예로부터 도박 상습 도박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들락거리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휴스틸 옛날에 신호스틸이었는 신호철강이었는데 아. 휴스틸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예. 휴스틸의 해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예. 해고 매뉴얼을 만들었다가 한번 문제가 맞아요, 됐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횡령 혐의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예. 이 굿모닝 시티 사건으로 한번 연루가 된 적도 아, 있었고. 이분은 그냥 총체적인 악덕 기업주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든 사건을 다 아마 한 10관왕 정도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큰아들도 조금 문제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200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거의 매년 형사 관련 문제가 있었어요. 형사상 그 현안이 있었더라고요. 2000몇 년부터요? 2001년부터. 2001년부터 지금 20년까지 매년. 예, 뭐, 그래서 본인이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자, 그런데, 자, 우리 그 장모님을 한번 보시자고요. 최 장모님, 예, 윤 총장의 장모님. 그전에는 양재택 씨, 지금은 윤석열 총장님. 그러니까, 왜이 신한저축은행에서 이렇게 최은순 씨한테, 공을 들인 저자세였는지, 거.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정을 할수 있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벌써 넘어가면 안 되나요? 자, 여기서 넘어갈게요. 예. 이제는 옵티머스입니다. 예. 아, 라임이 아니고, 옵티머스로 또 튄다고? 옵티머스 얘기는 조금 예. 이따가 하고, 아니지, 왜냐면 이건 해야 돼요. 이건 좀 먼저 이따. 해야 돼요? 예, 알겠어요. 자, 예, 또, 옵티머스의 옵티머스. 자금이 동양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에 들어가요.
맞아요. 이 동양 네트워크스의 부회장이 이모 씨라는 사람인데, 예. 이 이모 씨가 소위 말하는 그 도이치 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선수 이모 씨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동양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데가 또 라임하고도 관계가 돼 있죠? 네, 뭐 그쪽에도 또 연결로가 좀 돼 있죠. 라임도 관련돼 있고 옵티머스도 여기에다 투자를 했고, 네. 동양 네트워크스에. 예, 동양 네트워크스. 자, 이게 뭐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 예.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 라임과 옵티머스.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우리가 같이 묶어서 얘기했을 별개의 사건이에요. 별개 사건이죠, 그것도. 네, 지금 결국에는 최은순 씨 혹은 김건희 씨를 통해서 둘이가 나날이 묶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던,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임 사태라든지 이렇게, 예.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해 본 거란 뭐냐면은, 예. 이 도이치모터스의 이 오너들하고, 오너, 예. 일가하고, 예. 박순석, 그 지금 신한그룹의 오너 일가하고 가깝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들들끼리 가깝대요. 아들들끼리 또 친구야? 네. 그러면은, 재밌죠? 사실은 이 라임이랑 옵티머스가 별개 사건이지만, 네. 결국은 비슷한 주가 조작범들이, 네, 이제 그 밥이었던 거죠. 그렇죠. 모피아를 등에 업고 한바탕 해먹은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김봉현 씨나, 예. 그다음에 그 라임의 김봉현 씨나 옵티머스의 김재현 씨나 또는 옵티머스 이제 이진혁인가요? 이혁진 씨나 이혁진, 예, 예. 결국엔 바지였고. 그렇네. 실제로 그 돈놀이를 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렇네.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 예, 예. 인맥이 출중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네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때 대형 주가 조작의 핵심에 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네. 어떻게 보자면은, 예. 돈을 댄 전주라든지 작전을 짠 이 작전 선수는 따로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 사건, 이런, 저기, 운동장을 마련해 준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모피아라고 지금 우리 추정을 하는데. 그렇죠. 모피아들, 이런 사람들 따로 있지 않겠느냐. 예. 라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어쨌거나. 특히 이 옵티머스 사건이 또 지금 여기 그 수사 지휘 다섯 건에선 빠졌는데, 이 옵티머스 사건을 1차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네. 총장이라면서요? 그렇죠. 옵티머스 사건에서 이제 그 옵티머스 사건이 2018년에 한번 문제가 돼요. 2017년, 예. 18년에 문제가 돼서 그때 이혁진 씨가, 예. 예, 고소 고발을 하는데, 예. 이게 다 모두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당시 그 무렵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죠. 2017년도 그렇고 이걸 덮는 바람에 이걸 덮는 바람에 공공기관에서도 계속 돈을 투자를 했다면서요. 이 공공기관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이현재 정도의 모피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돈들이 끌어져 와서 1조 원 넘는 그런 돈들이 들어와서 개미들까지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을 방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작이 라고 할 수 있겠죠. 부작위 범행이라고 할 수, 부작위 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야,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를 덮는데 진짜 이제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거라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간이에요. 네, 그렇죠. 뭐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이번에 그 다섯 가지 상황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윤석열 총장하고 벗어난 사건이 없어요. 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관련됐거나 윤석열 총장의 가족이 관련됐거나 아니면 최측근이라는 윤대진 검사장이 관련됐거나, 예. 이런 걸 볼 때 이번, 예. 수사 지휘는 말이 수사 지휘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라는 지시라 볼 수 있고요. 예. 그건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한테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럴 때는 이렇게 공직에, 그것도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은 투명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후배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내가 사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선례로 그 최동욱 검찰총장 역시, 예. 비슷한 얘기를 하고 물러서죠. 그런데 지금 이 윤 총장은 결사항전의 자세예요, 아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거는 이 사람이 정치권으로부터 일정한 시그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한 몸이다 거의. 그러니까 뭐 야권 측에서 어느 정도 당신과 함께 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 실제로 야권에서는 한동훈을 특검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미친 있죠. 거죠. 예, 아예 대놓고. 야, 진짜 이렇게 속내를 보여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네. 자, 근데 그 이 부분 지금 취재를 하면서 조금씩 더 밝혀진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다 특정이 됐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다 특정이 됐죠. 저희가 이제 할 때는 N 검사는 아마 거의 뭐 인정을 한 것 같고요. N 검사. 예, 그다음에 네. R 검사는 예, R 검사는 현재 부인을 하고 있고, 예, 김모 검사는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근데 왜 두 사람은 N 검사, R 검사고 한 사람은 김모 검사예요? 김 씨가 이렇게 만만해? 만만한 게 아니죠. 예, 원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숫자 많으면 만만한 건 아니죠. 숫자 많은 거하고. 알겠습니다. N 검사는 얘기하는 순간 사람이 특정되기 쉽고. 특정됩니다. 예. R 검사도 역시 특정되기 쉽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지금 수사관 있잖아요. 검찰 수사관도 특정이 됐다고 소리가 있던데. 네. 아, 그분도 이제 그분도 이모 수사관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모 수사관?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예. 그 특정했던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 예. GPS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저 전관 변호사 있잖아요. 이 전관 변호사도 이모 변호사라고. 이주영 변호사요. 예. 아예 실명을 깠어? 아니 뭐 그 다 나왔는데 뭐. 다 나왔어. 이주영 네. 변호사. 예, 예, 그 사람은 뭐 본인은 그 당시에 그 자신이 그 당시 접대에 데리고 왔던 사람은 검사가 현직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이주형 변호사 맞죠? 형입니다. 예, 이주형.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할 때 그 수사팀에 있었죠. 수사팀에 있었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은 그림이 거의 그려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이니셜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야권의 그 돈 받은 정치인이 최 씨일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특정이 됐나요? 야권의 돈 받은 정치인은 최 씨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아, 최 씨는 아니게 됐다. 예. 예. 뭐 지금 드러나기로는 어제 나왔죠. 저기, 유상범 의원인 걸로 나왔었죠. 유상범 의원인가? 유상범 의원이 아니라 저기 죄송합니다. 유상범 의원이 아니라 예. 윤갑근 전 검사장 지금 저 충북 그 국민의힘 충북 도당 위원장이죠. 예. 윤갑근 전 검사장이 이 수임을 한 걸로 아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정리를 해 보면은 그 이번에 김진애 의원이 국감장에서 그 언급한 세 명이 전부 다 사실은 연루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세 명 중에 예. 윤곽근만 연루가 되어 있고 나머지 윤곽근만. 두 사람은 예, 직접적인 예. 연관은 없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직접적인 예, 사실 연관은 사실 그러니까 좀 답답했어요. 그 김진애 의원이 뭐 용감하게 치고 나가신 건 좋았는데 조금 예. 예, 조금 저 그랬죠. 예. 조금 그 안타까웠다. 예, 네. 그러면 이런 게 확인이 됐고 지금 현재 그 정황적으로 그 술자리에 있었다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라임 그 수사팀으로 갔다는 것도 사실 확인이 된 거네요. 일단 그 N 검사는 확인이 됐고요. N 검사는 확인이 됐다. 예, 확인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좀 부분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야, 아니 굉장히 정방석화처럼 이렇게 딱딱 다 그냥 나오는 거네 그냥. 그냥 쉽게 나오는 거야. 여태껏 그냥 다 덮어놨을 뿐이잖아.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입장문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예.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확인될 수 있는 부분과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믿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단 좀 챙겨 좀 뒤로 좀 그
좀 이따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까지 이른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접대를 했는지 집도를 했다면 단순히 진짜 참 단순한 접대였는지 천만 원어치 접대였는지 예. 그다음에 참 접대 외에 뭐 핸드백 고가의 핸드백 이런 걸 받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사실인지 이런 부분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랑 어떻게 만났었다라는 부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억대의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는 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발 나갈 때 되게 조심조심 나가야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그 장 기자님 또 그 취재를 하면서 특별히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지금 취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그 김재현 씨, 옵티머스 김재현 씨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이혁진 씨하고 서로 이제 서로 상대방 때문에 자기가 일이 이렇게 망가졌다, 망쳤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서로 싸우고 있죠. 예. 예,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둘 다 바지인 것 같아요. 둘 다 바지.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갔거나 이미 잠적했다. 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어디까지나 걸러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공장에 이혁진 씨 특별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역시 뭐 100% 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자.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열심히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유, 우리 장영진 기자가 그냥 열일합니다. 정말. 예. 진짜 아주경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